우리는 오늘 아침을 먹으러 왔는데 두 명 거 아침을 하나 시켰고요. 그리고 여기가 카페 크럼블이라서 크럼블도 하나 시켜봤어요. 길이는 손 씻으러 간다고 해놓고 사라져가지고 안 오고, 아침도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빵책 좀 보면서 기다리려고요. 기린. 돌아온 기린은 예술책을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요리책이야? 기린. 요즘 트렌드 요리를 배워야 해. 2인분 아침상을 거하게 차려봤어요. 이게 크럼블이라는 건데 이따 먹어볼게요. 따뜻하고 달달한 소보루빵 맛이 나요. 무서운 게 지금 우와 이 노른자가 쭉 흘러나올 것 같아. 우와. 다행이야. 기린한테 밥 먹고 입에 붙은 초코 좀 닦으라고 했더니 왜 머리에도 초코가 있는 거예요. 초코? 초코 아니야. 지나가고 있는데 애기들이 전단지를 주길래 받아봤어요. 오늘 룸펜하임이란 동네에 예술의 날인가 봐요.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좀 가끔씩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. 일단은 시작 전에 커피 한 잔 하고 와, 날씨 진짜 좋다. 지도를 펼쳐보면 어디에 뭐가 있고 써있는데 지금 우리는 일단 성안을 둘러볼 거예요. 이 성당이 열려있는 건 처음 봐요. 저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. 1유로 짜리로 만든 조각품이에요. 근데 이것이 얼마냐? 4,990유로? 기린의 그림 감상 시간. 다른 곳에 또 왔는데 필름 같은 걸 만든 것 같은데? 야, 그만 둘러 이제. 여기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. 어디 있나 봤는데 갑자기 여기 돌담에다가 이렇게 막, 와, 이거를 세상에 저 끝까지 이렇게 언제 다 했대.
저만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봐요. 중간중간에 돌들이 없네요. 점점 뒤로 갈수록 성의가 없어지는 것 같더니 예쁜 돌 다시 나타났어요. 저기 옆에 사이로 이 손이 보여요. 손이 참. 이렇게 동네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간판이 서 있어요. 그러면 거기에서 뭐 전시를 하고 있다는 건데 한번 들어가 보죠. 쇠똥구리에 이 똥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. 그리고 이 쇠똥구리의 재질감, 밀짚모자 같은 거. 잘 보고 갑니다. 다른 데로 갈까? 응? 진짜 잘했네. 이거 근데 사갔는데 왜 여기 아직 서 있어? 이제 회사 끝난 것 같아. 와. 얘도 팔렸어. 4,500원. 염소인가? 안녕. 교감 중? 여기 허름한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응? 근데 이거 끝나면 다 빼는 거 아니야? 그러겠지. 와. 와. 여기 허름한데 뭔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괜찮았어? 이해됐어. 지금 6시가 돼서 이 예술가의 날은 끝난 것 같아요.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이 숲속에 숲속 그림이 있네요. 아침엔 이렇게 조용해요. 세상에, 창문을 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. 와, 1년에 한 번씩 있는 동네 행사예요. 우리도 이제 나가봐야겠어요. 기린! 먹고 목재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불에 빵 굽는 행사를 하네요. 이곳은 알레스 젊은 개바 알레스 모델이 아주 잠깐 땡 왼발 오른발 왼발 유세클 이게 키블링이라는 건데 마늘 소스랑 찍어 먹는 건가 봐요. 어느 생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피쉬래. 피쉬. 그래. 뒤쪽에서 사과를 열심히 짜가지고. 할로. 할로. 시켜나. 아저씨 먹는 거 찍어줘. 어? 너 뒤로 가봐. 맛 어때? 아, 사과를 씹어 먹는 거 같아. 그래? 엄청 달아. 그 나는 모짜렐라 치즈 안 넣고 에멘탈 치즈를 넣었거든. 네, 이게 구마 스타일인가요? 꿀다 어디 갔어? 혹시 마지막에 꿀 한 번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?